대학생 때 소개팅을 너무 해보고 싶은데 네.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얼굴이 그러니까. 이미 알려져 있으니까. 네. 친구들이 막 소개팅 나간다고 하면 그게 되게 부러웠어요. 한번 나가보죠. 박수일 씨 아니에요? 어. 그래서 예, 박수일입니다. 진짜 웃긴 것 같아요. 윤시윤 씨도 한번 나가 있으면 윤시윤. 예. 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냥 연예인끼리 소개팅하면 되잖아요. 만약에 나갔어요. 박신혜 씨, 김지훈 씨. 예, 맞아요. 이러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녹화가 이렇게 지연될수록 지금 약간 좀... 꽃꽂이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고백아. 아, 이게. 빨 나온 김에. 네. 키가 커서 슬픈 귀여움. 정확히 180이죠. 제가 184거든요. 한번 사보죠. 네, 정확히 어떻게 돼요? 지금 힐이 몇 센치예요? 이게 저는 지금 한 9cm? 모르겠어요, 몇 센치. 한번 그래요? 하여가지고. 저보다 큰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힐을 신어가니까. 힐을 벗고, 그다음에 이동욱 씨도 운동화를 벗어봐야 한다. 힐을 벗고 다 벗어요? 힐을 벗고, 뭘 다 벗어요? 힐만 벗고 운동화 벗어요? 우와! 와, 진짜. 진짜 180 되네. 진짜 180 되네. 181인데. 머리 있네. 그렇지, 그것도 있고. 어머, 잘 어울린다. 잠깐만, 이렇게 뒤로 서보세요. 아니, 딱 뒤로. 신발 벗고. 잠깐만, 다시. 똑같아. 앞으로 안 와봐. 앞으로 안 와봐. 아, 진짜 크시네요. 왜요? 신고 올게요. 네? 손님, 이 사이즈가 맞는 거예요, 지금? 잡아주시면 안 돼요? 290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 저 그거 때문에 또 슬펐어요. 뭐, 언제부터 확 컸어요, 이렇게? 이게 키가 갑자기 큰 게 아니고, 제가 너무 약하게 태어났었어요. 네, 2.5kg로 칼슘 부족으로 되게 작게 태어났었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사고를 계속 사골? 네, 사골을 우유에 타가지고 어릴 때부터 계속 먹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고 자라다 보니까 계속? 네, 항상 다른 친구들보다 키가 컸어요. 또래들보다도. 어머니나 아버지 키가 지금 어떻게 돼요? 아버님이 한 76 되시고요. 어머니가 64. 그러면은 사실 근데 평균적으로 그 정도 되면 한 따님 정도 같은 경우에 68이나 70 정도가 73, 뭐 이럴 수 있는 동생은 74예요 여동생인데 그러니까 동생 그게... 키가 딱 적당한 것 같은데 사골 때문에 74가 뭘 또 적당해 되게 크죠 되게 작아 보여가지고 동생 키가 그럼 초등학교 때는 키가 어떻게 됐어요? 제가 6학년 때 졸업할 때는 173이었어요 173? 네, 13살이 우와, 자 이때가 7살 때 사진입니다. 뒤에 분들은 이제 어머님이랑 이제 이모님들이세요. 아, 어머님이랑 이모님이랑 같은 미용실 다녔나봐요. 정말 성인 여성이랑 비교해도 얼마 차이가 안 나죠. 그렇습니다. 7살 때 여러분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네. 그리고 또 이것도 7살 때입니다. 저랑 같은 나이 친구인데 친구예요?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남자친구랑 어머 그 남자친구 엄마 되게 속상했겠어요. 저러면 진짜 속상하거든요. 네, 또 마지막 8살 때 사진인데요. 이때는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니 뭐 중학생이라 그래도 믿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네. 기쁜 우리 젊은 날? 있어요. 기쁜 우리 토요일? 맞죠? 기쁜 우리 토요일. 네. 저랑 이영자 씨랑 뭐. 전 너무 어려서 기억을 못했었는데. 네. 거기서 어떤 야외 촬영을 나왔어요. 저에게 이렇게 뭘 물어보길래 대답을 하면서 같이 어울리고 노래도 불렀었는데. 대학교에 다니는 오빠들이 당연히 제가 성인인 줄 알고 몇 살이냐 해서 나 13살이다 오해를 샀던 적도 다들 있었어요. 다들 경악했죠? 네, 제가 초등학생이라고 아이고. 하니까 고등학교 이제 갈 때 지하철 타잖아요. 하면은 옆 학교 남학생들이 와가지고 괜히 이렇게 옆에서 키를 재봐요. 야, 이게 나보다 더 커? 이러면서 남학생들 이게 키를 재보고 가요. 네, 그럼 전 되게 상처받아요. 가만히 서 있는데. 먼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쭉 와서 재기 전에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해서 야, 너 사고 가. 되게 그러니까. 슈퍼모델 대회에서는 1등 하셨죠? 네? 아, 네. 우와. SBS 한국 슈퍼모델 선발대회. 2002년 2번. 이기용 씨. 17살 때요? 네. 어허이!
될 것 같아.